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간부터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인트로 부분 안내 드리고 들어갈 텐데요.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고 입하라고 하는 절기 직전까지 들어가는 임진월이라고 하는 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운세를 미리 못 보신 분들은 4월달 운세 미리 제가 올려놨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첫 번째 구간으로서 을목이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가 운행이 됩니다. 이게 을이라고 하는 글은 이 글자는 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가 현재 지금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의 상황에서 목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인을 지나서 묘월과 진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목을 키우는 환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목을 키우는 환경에서 양기를 불러일으키는 일간들이나 아니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목을 키우는 부분에서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져요. 작년에는 경자년이 들어왔지만 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활동을 펼치기 쉽지 않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의 입장이 좀 다르고 수를 끌고 오는 금이기 때문에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을 키우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 수의 영향으로 이번 달이 오히려 좋게 풀리는 상황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간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 4월달은. 다만 변동운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변동운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외부의 영향이 많이 휩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꾸준히 안 좋았던 분들은 이번 달에 전화위복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첫 번째 일간으로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갑목분들은 귀 쫑긋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라고 했고요. 4월 13일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겁재의 천간이 계속 운행이 됩니다. 첫 번째 날로서 개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재입니다.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첫 번째 날부터 약속이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 간의 약속도 되고 개인 간의 약속도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이 개수라고 하는 글자가 오늘 쉽게 풀리지가 않고 또 갑목일간 입장에서도 운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4월 5일 하루 종일 봤을 때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당연히 저녁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일에서 걸려 넘어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지켜줄 줄 알았는데 말을 바꾸는 상대방, 특히 말 바꾸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계약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매장에서 일하는 분 입장에서 이 오늘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객님께서 분명히 이 물건을 사러 오겠다. 그래서 선 예약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차단을 해놓으시는 거죠. 저녁에까지 재고를 잡아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뭔가 계약을 걸어놓으셨는데 완전 계약 완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틀어진다거나 또 스스로 이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또 본인의 그런 상황을 성찰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날입니다. 월에는 조금 운이 다운되네요. 자, 이제 6일부터 8일까지도 또 끊어서 볼 텐데
갑신일이 4월 6일이고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인연이 단절이 되고 다른 인연과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관계, 인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직장에 새로운 분들이 오늘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직전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는 기존의 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경쟁관계에서는 조금 벅차지만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기존의 악연을 끝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일 수요일, 을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희망적으로 변합니다. 악연이었던 분들은, 즉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있다면 그분이 떠나시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악조건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다거나 이제 정말 한계다 하셨던 분들은 희망이 생기는 날이에요.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는 거죠. 이제 8일 보겠습니다. 병술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양지 환경의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제 병정화로 흘러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틀밖에 안 되지만 이제 병정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했던 일, 식신이 이제 들어온 날이니까 내가 했던 일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의 마무리가 펼쳐지고 정산을 하게 되고 결산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되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이 8일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일 금요일은 정해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글자가 좀 찌그러졌네요. 새로 적었어요. 장생지 환경에 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이날은 일적인 의뢰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일적인 의뢰, 일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 선생님께서 만약에 보신다면 전학 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부하 직원이 늘어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이 없었던 분들은 연애도 시작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10일 토요일 무자일을 볼 텐데 천간에서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실제 연애 사업에서는 아주 좋은 기운입니다. 연애를 또 하실 수가 있고 금토일이 그렇게 쭉 좋습니다. 이제 연애를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일 토요일은 이제 전체적인 일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득템하는 날입니다. 득템. 거저 얻는 거죠. 거저 얻게 되고 길을 가다가 자잘한 현금을 줄 수도 있어요. 혹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캐시의 형태로 입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돈 자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은 미완성의 돈입니다. 즉 현금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소액의 현금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포인트의 형태로 들어올 수 있어요. 포인트나 쿠폰. 그게 10일의 운이고요. 이제 11일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 모두 정제 에너지가 들어오는 날이고요. 관대지 환경에 놓을 수가 있는데 욕심이 지나치거나 또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로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의 태도가 구설수를 불러일으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태도를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살펴봤는데 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 대인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구설수 이런 것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 좋았던 것들과 이별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운세들의 흐름을 보시고 잘 대입을 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입니다.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임진월을 현재 보내기 시작했고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비견의 에너지가 힘을 쓰기 때문에 계속 경쟁 구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쟁으로 인한 실속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이제 2일간은 아니지만 그 주말 전에 바로 옆집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축년이 되면서 그동안 음의 구간에 영향을 좀 크게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 여자분들도 많을 것이고 기존의 과거와 청산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 정당한 대가나 정당한 벌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는 해로 올해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동반해서 이제 을목일간 분들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날이 개미일입니다.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이제 이날 하루를 놓이시게 될 건데 어떤 문서라던가 또 계약이라던가 학업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과정들이 현실화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자체가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이 밑 속에 사실 을목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꽃피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는 또 펼쳐보시면 하늘 천도 있고 이 또 나무 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날입니다. 일진으로 봤을 때도 그럼 이제 6일 갑신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자, 겁재 정관이라고 했어요. 겁재라는 것은 내가 조금 기다려줘야 하는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이날 일진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동업자, 나랑 같이 일하는 동기 이런 분들이 정말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성이 떨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어떤 가짜 뉴스만을 믿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벌어지기 때문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대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일, 을요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다시 붙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새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헤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떠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별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료가 떠난다거나 내가 그 팀을 떠나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8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입니다. 예, 상관식신이 이날 이제 계속 병화 정화로 들어오게 될 텐데 이제 계속 목을 키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힘은 덜 드는데 아주 빠듯한 경쟁활동을 벌이시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상관정재가 들어온 이 날은 일진이 벼르고 벨렀던 물건들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 모으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한꺼번에 일처리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밀린 일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일입니다. 빠듯하게 결과물을 완성하고 또
그동안 쉬셨던 분들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복학,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복직을 하시는 흐름이 좀 많아요. 그럼 이제 9일 정일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양생음사 음생양사의 법칙에 의해서 저 해에서는 을목의 에너지가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식신정인의 일진으로서 머리를 써야 되는 하루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기도 하고, 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날이고, 기관에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된다거나, 또 도움을 받을 만한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고민과 사색, 생각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직장인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은, 이 9일은요, 감정의 기복이 주중에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9일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갈등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상담을 다른 외부에 받으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10일은 무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일간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으신 주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신다거나, 재능을 나누어 줘야 되는 일들, 혹은 기부를 하시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자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시는 일에서 도움을 많이 못 받아요. 조언이나 도움을 못 받고, 나의 것을 온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분배를 하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11일 일요일은 기축일이 들어왔는데, 바로 천간지지에 모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의심이 많아집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거죠. 계속 생활비를 보내드렸던 부모님의 상황이 나와의 갈등 관계를 일으킨다거나, 또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당히 힘이 부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이틀 내내. 너무 무리한 목표를 강요를 받게 되거나, 강요를 받게 되거나, 또는 이제 개인적인 업무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시게 되는 이틀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도 여기까지 했고, 운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일기예보하고도 같아서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힘에 끌려서 역학의 이름에 걸맞게끔 늘 에너지는 변하는 것이니까 좋은 운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임진월이라고 하는 달이 진행이 되고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정인의 에너지가 4월 13일까지니까 약 다음 주까지 계속 영향을 받게 되실 텐데,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정해진 일의 수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째 날, 바로 개미일이 벌어지는 4월 5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개미일은 천간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의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좋게 좋게 당연히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늘 움직이기 때문에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진을 봤을 때 정관 상관이 들어온 이날은 물론 모두의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나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라는 것이 바로 이 관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지 않도록 나를 장악하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회사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나의 삶의 명분이 되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즉 남편, 자식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일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기운이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들이 지지의 상관이 들어서 상관이 바로 내 신변에 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분들이 각자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는 뜻이에요. 내 운을 보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병화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아주 능숙하게 일처리를 하는 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병화일관 분들이 월요일에 어떤 사고를 쳤어요.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일을 수습을 해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럼 둘째 날인 4월 6일은 갑신일인데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구매 또는 어떤 보고건들, 일처리, 개인 간, 기업 간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렵게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굳이 누군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완료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돌아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처리가 될 수 있는 날이에요. 수요일인 을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을요일은 천간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이날은 혼자서 하셔야 되시고 혼자서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을목, 지금 현재 임진월이기 때문에 목을 키우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보류가 될 수 있고요. 보류 또는 이제 어떤 내가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기 직전까지 분명히 완료되지 않았던 계약들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멈춰지고 보류되고 지연이 되고 도움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고 보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8일은 또 보겠습니다. 병술일이라서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힘 빠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날은 천간에 들어온 게 병정화로 이제 계속 흘러갈 거지만 에너지가 화, 수, 목 이렇게 3일 걸쳐서 계속 의욕이나 사기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떨어지는 날이 7일이고 그 다음에 7일만큼은 아니지만 나의 건강은 계속 재채기를 한다거나 건강, 컨디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이 이날 들어오게 되니까 지지로 식신에서는 병화의 에너지가 좀 더 떨어져요. 점점 에너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보양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보양식 꼭 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9일입니다. 정의 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에요. 절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이별할 수 있는 일도 생겨요. 또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누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내 곁을 지켜줄 줄 알았던 상사가 떠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일들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해 속의 갑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0일 무자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입니다. 식신정관이 들어온 이날은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이날은 병활관 입장에서는 판단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 확실한 일이 아닌데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말릴 때에는 가급적 토요일에는 빠른 결정을 하지 마시고 보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일 기축일 보겠습니다. 천간 지지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양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경험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활동이 커집니다. 꾸준히 길러왔던 대파가 드디어 이만큼 길쭉하게 큰 날이라는 거죠. 비유를 드리자면. 내가 작년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어떤 저축 통장이 드디어 내일 모레 만기의 형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모르고 계속 부어왔던 어떤 금전 납부에 대한 건이 알고 보니까 면제가 되는 건이라서 감면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월요일에 이제 해당 기관에 방문만 하시면 계속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대출이라던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알게 되셔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병화일관 분들 운세를 살펴봤고요. 저는 계속해서 정화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예, 이번 주도 정화일관 분들께 어떤 일이 펼쳐질지 참고 삼아서 볼 텐데요. 저희 정화일관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운은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먹고 있으면 좋은 운이 끌려옵니다. 자, 그러면 4월 4일부터 실제로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었고, 저희가 5월 5일까지 임진월이라고 하는 달을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계속 13일까지 편인이죠. 이 편인의 활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융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기 위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나날들이고요. 그 첫 번째 날로서 4월 5일 개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는 정화일관 분들께서 이 개미일이라고 하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음간 정화 입장에서 이 관대지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하지 않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나서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자아의 표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 표현, 의사표현이 높아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인사평가에선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일 화요일은 갑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이날은 조금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고
문서라던가 그 일처리를 하시게 될때 완벽하지 못하고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7일, 을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연락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나에게 오는 연락입니다. 연락 빈도도 높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인연들, 옛날 인연으로부터의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몇년전 헤어졌던 상사 혹은 잊혀졌던 취미 활동 클럽에서 알게 되었던 인연들이 메신저가 온다거나, 그래서 뭐 대답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연락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술 일이 이제 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상관입니다. 이날은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보를 받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를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요. 이건 이제 교육에 대한 기회이고요. 이제 9일 금요일은 정해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또 부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0일 토요일은 무자일입니다.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부분인데, 이날은 하고 계시는 일의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일의 방향성. 업무의 성격이 바뀐다거나, 또팀 이동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작은 흐름입니다, 이것들은. 걔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걔네 따라서. 이제 일요일 기축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들이 모두 식신으로서 갔고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정화일관 분들입니다. 이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실제로 소화제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음식을 드시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은 정말 잔뜩 있어서 접시에 가득가득 담아서 종류별로 다 늘어놨는데 소화가 많이 안 되고 급하게 드시다 보면은 특히 육류 위주로 드시게 되면 오늘 좀 탈이 날수 있거든요. 이 축이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 꼭 준비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고 실제로 몸살 기운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일기예보처럼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 사랑합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려봤고요.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임진월이라고 하는 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3일까지는 적어도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의 파워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을목 정관으로 인해서 목을 키우는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즉,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게 될 것이지만 본인의 의지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외부의 외압에 의한 결정이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3일씩 끊어서 4월 5일 개미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미일은 천간에는 정재가 에너지로 들어왔고, 지지에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정재 겁재가 들어온 이 날은 나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외부 인력이 많아지는 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정작 나의 숙제를 해준다거나 내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힘을 써주는, 즉 외부의 든든한 해결사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일 갑신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겠습니다. 편관 식신이 들어왔다고 한 이 날은 실제로 편관 식신이라는 건 딴 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 사업 이런 부분에서 방해 요소가 좀 많이 들어와요. 방해를 많이 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병가를 많이 낸 분들이 회사 직장에서 많이 생겨서 내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될 수 있고요. 이날 자체가. 또는 남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본인의 역할이 좀 더 커지는 날도 될 수 있어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인 다역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7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을요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정관 상관이 들어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 사기도 낮아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고 기댈 수 있을 만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상사가 없는, 상사가 갑자기 부재중으로 이제 일처리를 해야 되는 책임자가 없어져서 본인이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날이죠. 타팀의 일을 오늘부터 하게 됐는데, 이 수요일 이제 첫째 날인 거예요. 근무 첫날인데, 보조해줘야 될 사람이 없고, 직접 모든 것을 컨닝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물어보러 가면서 혼자서 일처리해야 되는 날. 그날이 시행착오가 좀 많겠죠? 그게 바로 4월 7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8일도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내 연장자가 책임지려 하지 않거나 나에게 떠넘긴다거나 일을 혹은 구매했던 물건이 택배 분실이 된다거나 어떤 오류가 생긴다거나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 구매, 발송, 이메일 이런 중요한 과정에서 착오 과정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이메일을 전송을 했는데 본인이 첨부 파일로 보냈던 문서에 어떤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다시 작성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보내는 일이 이 8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업무적인 큰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이 날에 대한 비슷한 피드백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딱 똑같은 날은 아니고요. 어떤 분께서 이제 일을 항상 꼼꼼히 하시는데 제가 댓글을 읽어봤어요. 제 운세 영상에 댓글을 최근에 주셨는데 일처리를 꼼꼼히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어떤 착오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그날 아침에 일찍 해당 장소에 가서 해당 문서를 다시 급하게 수정을 하셨다라는 댓글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연장선상인데 8일에 어떤 발표가 있거나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 번 확인하시고 그 착오를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9일입니다. 정해일이고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퇴사하시고 입사를 다시 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계약 자체, 일적인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라고 한다면 배우의 소속사가 바뀌는 일도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소속사 변경, 회사 변경. 이제 10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자일이고 같은 글자가 들어왔으니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고 간단한 일조차 스스로 하려 하지 않는 매우 게으러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본인을 포함한 사람들이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나 나의 동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일 일요일은 기축일인데 천간지지 모두 같은 에너지인 겁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비로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냐, 도와줄 만한 일이 없느냐며 관심을 보이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러면 홍보를 하시는 분들, 작품을 외부에 알려야 되는 상황인 분들은 11일이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수도 있죠. 더 불확실한 상황도 안정이 되는 부분이고, 11일에는 나의 작품, 나의 상황을 홍보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계속해서 기토일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운세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한 달이 임진월이라고 하는 달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목을 키우는 상황으로 계속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실, 또 그 과정에서 배우시게 되는 명예, 인기 등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3일씩 끊어서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날이 개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자,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 개수의 촉촉한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토일관 분들께는 이날 여러 가지 활동, 또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기회, 활동, 또 다른 사람들 간의 친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날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찾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연락빈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6일, 갑신일은 천간에 정관이 에너지로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관, 상관이 들어온 날이니까 실제로 이득이 더 많아요. 어떤 이득이 많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인 것처럼,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더 갖춘 것인 양 다른 외부에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기, 홍보 또는 어떤 오디션, 시험 이런 것들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한 날이고요. 7일, 을요일은 또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식신이 들어온 날인데 장생지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는 날이에요. 퇴근이 좀 늦어질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수요일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 을류의 속성상 식신이 내가 이날 이제 발언을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또 업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8일 목요일도 볼 텐데 천간에 병솔일이라서 정인이 들어오는 날이고 지지에는 겁재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지난달부터 어떤 일을 준비를 해오셨다면 이 8일에 아주 확실하게 등록하시거나 납부를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밀렸던 금액을 납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미뤄두었던 일들을 신고 처리하시게 되는, 기관에 신고하시게 되는 일들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술일이라서 마무리를 짓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금요일 9일도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요.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약속, 긍정적인 금전이나 또는 소득에 관련된 일들, 연봉에 관련된 어떤 계약에 관련된 희망적인 일들에 대한 대화들이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계는 갑목이 있어서 반드시 직장이나 사업에 관련된 일이어야 됩니다. 그 대화가. 자, 이제 토요일 10일은 무자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이별이 이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떠나거나 내가 친구를 잘라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하거나 그만 만나자라고 인연의 단절이 예상되어 줄수 있고요. 이사나 분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식이 독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1일 일요일은 비견이 천간 지지로 들어온 기축일인데요. 임묘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실제로 사색하고 생각하고 여유가 상당히 많아지는 날입니다. 여유가 많아지고 또 축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아서 옛날 과거의 자료를 찾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의 자료를 찾고 또 청소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내가 나 자신의 일들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주초에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납부 신고 또 어떤 보고의 일처리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금일간 동그라미 적었고요. 양력으로 4월 4일부터 5월 5일 사이에 임진월이 들어와 있는데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번 주 내내 을목이라고 하는 정재가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재가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실속이 떨어지는 중에서도 자신의 명예만큼은 지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운세를 만들어가는 주축은 바로 본인입니다. 운은 언제나 본인의 소나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진도 너무 맞다, 너무 잘 맞다, 혹은 너무 안 맞다, 이렇게 기다 아니다로 판별하지 마시고, 그냥, 아, 흐름이 이 정도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나쁜 것은 조심하시고, 좋은 것은, 아, 좋다라고, 그냥 부드럽게, 가볍게 즐기시는 그 상황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적어놨잖아요. 참고만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 보겠습니다. 개미일이고 4월 5일입니다. 첫째 이 개미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에너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조직에서의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고 또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나의 아랫사람, 즉 자식 또는 어떤 부하의 상황에서 자식이나 부하가 부하 직원이 경금일간 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부딪히고 어긋나고 대화가 잘안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 협조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이날은 4월 5일 자체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의욕이 넘쳐서 가까이 있는 것은 집중해서 볼 수가 있지만 멀리 내다보는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섬세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가급적 구석구석을 살펴봐 주십시오. 본인의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본인의 손길이 잘 가지 않는 곳이 어디일까부터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갑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요. 걸록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이날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일처리가 잘 되시고 실제로 방해 작업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순조롭습니다. 자, 그럼 7일은 수요일인데 을요일이고요. 정재가 이 을요일에 천간으로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간무드께서 놓이시는 부분인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아무래도 이날은 조금 더 파워가 강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동업하는 사람들, 동업자의 목소리도 커지고요. 또 본인의 팀원들의 활동성이 커지는 날입니다. 큰 실적, 큰 이득 이런 것들 다 챙길 수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8일 목요일은 병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곳, 가족 혹은 직장 또는 사업장의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본인이 응원을 받고 크게 조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 환경에 노출이 됐었는데 조직에 든든한 힘을 얻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될 수 있고요. 또 4월 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정해일인데 천간에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식신 에너지입니다. 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햇속의 갑목이라고 하는 이 편재 에너지가 경금일관 입장에서는 실속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불러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고 그리고 편재 에너지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한 탄로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담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토요일은 무자일인데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일간분들께서 이날 놓이시게 되는데요. 문서라던가 특히 어떤 약속, 또 구매, 거래, 누군가와의 구두로 맺어진 일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건 구매를 믿고 했는데 이 물건이 처음에 약속했던 상품 상세 설명과 완전 달라져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환불, 반품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일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같은 에너지인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요.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듣고 싶었던 대답들,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었던 장기, 어떤 일들, 그러니까 문서 거래들도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느려집니다. 보류되고 지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경금일간 분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주중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일처리가 일에 대한 일 자체가 좀 다운이 될 수 있고 명예를 지켜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적었고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편재가 에너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실속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4월 13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인데요. 우리가 4월 4일부터 5월 5일 입화가 될 때까지 즉 청명이 들어온 이 절기부터 입화가 들어올 때까지 임진월이라고 하는 달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아직 월 초기 때문에 을목이 이월되어 있어서 실속이 떨어지는 에너지는 점점 떨어지겠지만 하락하겠지만 이제 관성으로 점점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3일씩 끊어서 일진을 볼 텐데요. 개미일 4월 5일 날짜부터 볼게요. 4월 5일 개미일은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진이 들어올 거냐 또 예상이 되냐면 식신편인이기 때문에 일단 식신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건 또는 뭐 수습해야 되는 어떤 손해 내가 할수 없는 내 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런 일에 휘말렸다. 그러면 다른 일적인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인 사람들. 나의 보호를 해주는 사람. 즉, 도움을 받습니다. 조력을 받습니다. 그게 4월 5일입니다. 내가 수습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4월 6일 화요일은 갑신일인데, 천간에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겁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활동성에 있어서 이 6일은 툭툭툭툭 끊길 수가 있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정제 겁제의 환경으로 인해서 정제들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즉,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일로 인해서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대표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의 진상 규명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심각한 쪽이고요. 가볍게는 소액을 분실을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일 보겠습니다. 을요일이고, 천간에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옆 건물을 다녀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도보로 가까운 데를 갈 수도 있겠지만, 차량을 타고 업무 시간 중에 이동해서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볍게는 은행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8일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사업이나 회사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기회, 매우 적절한 기회, 또 아주 적재적소에 본인이 쓰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즉, 4월 8일은 신금일관 분들께는 어떠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체크해 놓으셨고요. 이제 4월 9일, 금요일 정해일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실제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탐탁치 않은 일, 내가 그다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앞에 나서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4월 9일에. 원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10일이고, 무자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 있는 에너지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정인 식신이 들어온 이날은 들여다봐야 하는 문서 서류가 한 개씩 더 늘어나는 거죠. 새로운 건들입니다. 새로운 건들. 새로운 안건들이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계약을 토요일에 맺는다고 친다면, 공증을 받아야 되거나 전문가에게 시간을 들여서 이날 당일에 처리 못하고 늘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바쁘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안건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1일 일요일은 천간 지지에 모두 편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외부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외부의 도움이에요. 외부의 도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월요일과 일요일은 전혀 상황이 달라요.
월요일은 내가 어떤 사건이나 손해가 생겨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일요일은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도 외부의 도움, 노동력이나 조언이라든가 정보의 도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관분들도 이번 한 주를 쭉 보았을 때 자신에게 키가 있는 것이나 다른 외부의 환경이 조금 휩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셔서 4월 8일에 특히 아주 훌륭한 기회가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적재적소에 잘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도 동그라미를 그려보았고요. 4월 4일부터 5월 5일 정도까지 약 한 달인데 이 4월 4일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날짜는 양력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또 순전히 또 음력만도 아니에요. 이 둘 다 아니고 사주는 절기로 봅니다. 현재는 저희가 양력 위주의 그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양력 날짜로 4월 4일부터 5월 5일 입하가 들어오는 절기까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4월 4일부터 약 4월 13일 정도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이 천간 에너지가 힘을 쓰게 됩니다. 을목은 임수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상관이라고 하는 에너지이고요. 이 상관 에너지가 한 주 내내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본인이 발언권이 높아지고요. 발언권, 또 본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 주이고요. 그리고 은근히 본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겠죠. 시선이 집중된다는 것은. 그럼 이제 또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날입니다. 개미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겁재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됩니다. 월요일 4월 5일에 개미일이 들어오게 되면은 겁재 정관이 환경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우선은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4월 5일에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성, 친화력이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임수일관 분들 본인에게 양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미라는 환경에서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득이 더 많다는 거죠.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바로 4월 5일 월요일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동안 임수일관들에게 등을 돌렸던 분들이 오늘은 호의적으로 대화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4월 6일 화요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바로 갑신일이고, 4월 6일 갑신일은 천간에는 식신이 에너지로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식신편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바빠진다는 의미가 돼요. 일을 벌인 만큼 모두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새로운 것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임수일관 분들 중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즉 일할 곳이 생기는 날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합격 소식, 또 새로운 출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라던가 또 인연이 들어옵니다. 인연에 대한 추가 플러스 될 만한 일이 생기고, 이제 그 다음 날인 7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을요일입니다. 을요일은 자 보시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또 목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담백하게 보고가 되지 않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놨는데
좀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하고, 또 잘못 전달이 될 경우에는 과대 포장이나 과대 광고가 될수 있어요. 과대 광고. 그러니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는데, 성적이 실제로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등수를 올려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표 위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위조 또는 변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7일에. 뭔가를 감추는 일도 생깁니다. 상대방에게. 이제 8일을 볼 텐데, 8일은 병술일이에요.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또 지지로는 편관이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술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편재 편관이 들어온 이 날은 어떤 환경에 놓이실 것 같냐면, 목요일이 가장 결실이나 실적이나 성적이죠, 성적.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칠 수 있어요. 계획표는 엄청 거창한데, 계획은 엄청 거창한데, 이런 이제 결실, 실적, 성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실망스러운 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요일에는요, 그냥 FM대로, 그냥 원래 했던 매뉴얼대로만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상하게 일을 벌리고 싶은 아주 최고치에 이르는 날이 이 8일입니다. 이날은 웬만하면 한 가지만 하시라는 거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시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하나도 안 되고 실수도 일어나고 일이 수습이 안 되고 마무리가 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8일에는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제 그럼 9일을 볼까요? 정해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정재 비견이 들어온 이 금요일의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요? 실제로 내 사람들, 내가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본인의 학생일 수 있고요. 아니면 상사분이라면 현재 내가 키우고 있는 나의 부하 직원일 수 있어요. 또 사장님의 입장이시라면은 이 정재 대상은 금전 자산의 일터가 되고 있는 본인의 사업장이 되겠죠. 이 사업장의 일꾼들이 모두 아주 능숙하게, 아주 전문성 있게 일을 잘 처리해내는, 즉 실적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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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완벽하게 돌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토요일, 일요일 볼 텐데, 10일은, 4월 10일은 무자일로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 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입니다. 즉, 임술관 입장에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선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의도대로 상대방들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이 편관 에너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말이 좀 거칠어질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휘둘릴 수도 있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어떤 큰 계획을 위해서 토요일에 본인이 희생하고 다수를 위해서 참아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자 그랬는데, 우르르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의 개인 시간을 쪼개서 온라인 강의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기축일도 볼 텐데요. 4월 11일이고, 천간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모두 같은 정관입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임술관 분들께서. 이 축일에
정관의 천간지지에 모두 들어온 이날은 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형태가 돼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날은. 본인이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 남자분들은 이날 자식분들에게 많이 기대시게 될 것이고, 4월 11일 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회사나 본인의 직업에 많이 의지를 하시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도 이번 한 주간 운세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또 역시 무난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사다난하고 바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세는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운세 움직이는 키는, 주축은 바로 본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일간 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수일간을 위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봤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쓰셨는데, 혹은 만세력 책자를 가지고 본인께서 직접 이런 만세력을 뽑아보았더니, 태어난 날짜의 위에 있는 이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지금 이 파트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인의 운세는 아무리 큰 것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운명은 결단코 100%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해주십시오. 운명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양력으로, 그러니까 태양력이죠. 태양력으로 보았을 때 음력이 아니라 태양력 기준으로, 저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약한 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4월 4일에는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됐고요. 5월 5일에는 입하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갔거든요. 현재는 4월 4일부터 시작이 된 임진월이라고 하는 이 달로 들어왔고, 그래서 4월 5일부터 이 초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음 주 하면 4월 13일까지예요.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가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운세에서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을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한다면 일을, 판을 버리는 거죠. 일을 버리고 판을 버리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활동이 굉장히 두각적으로 나타나는 한 조가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죠. 4월 5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핸드폰으로 보시면 또 색깔이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 눈에 안띌수 있어서 제가 좀 바꿔볼게요. 개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계수일간 입장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모두,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 친구 다 되겠죠? 이 상황 자체가 개인적인 활동이 위주가 되기보다는 조직의 우선순위, 조직에게 희생이 되는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환경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결정과 본인의 주변인들의 이 의사결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이 월요일은 운이 한없이 다운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직,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재단, 또는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운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환자가 계시거나, 내가 몸담고 있는 병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조직의 환경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고, 입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원을 받으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 처리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청하시라는 겁니다. 외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이제 4월 6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갑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사지라는 것은 죽을 사자, 에너지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날은 연달아서 이제 화수 모두 상관 식신이 들어와서 식상에 에너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 방향대로 잘 풀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느려져요. 5일, 6일, 7일 모두 3일째 다 그렇습니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어떤 일진이 될 것이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팀원들 혹은 부하 직원 혹은 내가 지금 현재 집에서 전업주부의 형태로 집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집에서 쉬고 계시거나 그렇다면 자식도 됩니다. 이런 분들의 에너지 자체가 느려지고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처리 능력이나 모든 흘러가는 것들이 지연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와야 되는 택배가 늦어지거나 어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연락 대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이 좀 심하고요. 이제 7일 보겠습니다. 4월 7일이고 을요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입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역시 화요일보다는 조금 덜한데요. 그나마 덜합니다. 그나마 덜하고 어떤 자산의 형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유라는 글자가 이제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5, 6, 1, 7일까지의 그 운을 마무리를 짓는 상황이고 또 이것저것 버리시게 되면 끝마무리가 많이 아쉬운 날이에요. 끝마무리가 아쉽다. 그러니까 결과물이나 실적에서 원하는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그 팀업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의 자신감이. 그럼 이제 4월 8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정재정관이 들어온 날이죠. 쇠지환경의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활동성 자체가 월, 화, 수요일 계속 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전화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심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즉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일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의존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9일도 보겠습니다. 9일은 정해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금요일에 투자라던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이득을 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득이 높아지는 날이고요. 좀 더 크게 활동성이 이제 열리는 부분이니까 9일에 매출도 높아집니다. 이제 10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무자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비견입니다.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가정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또 위신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즉 명예의 운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명예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시험 운이라든가 또 어떤 오디션을 보시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월 11일 일요일이고요. 기축일입니다. 천간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같습니다.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술관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초에 있었던 부진함, 주초에 있었던 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자존감의 실손들이 모두 전화위복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좋지만 일요일은 더 좋아요. 근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불리한 조건의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억울한 일에 놓이게 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귀인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한 주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신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본인의 상황을 많이 어필할 수가 있고 본인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보다 좀 더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방향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든 상황 자체가 내가 나쁜 일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또 명예, 또 인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높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개수일관 분들에 대한 운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 한 주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조금씩 더 더워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여파가 점점점점 이제 운으로써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를 반드시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상반기는 하반기로 가기 위한 큰 에너지들이 꿈틀대고 있으니까 2022년도까지 가려면 이제 몇 달만 더 견디시면 하반기 운이 들어올 테니까 주간 운세 계속 봐주시고 제가 한 2주 정도 있으면 또 월별 운세 5월달 거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제 운세 영상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